저 주인공 어떡해. 너무 슬프겠다. 드라마 보는 중인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할까? 인간이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 아,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하구나. 야, 너 하마의 땀이 분홍색인 거 아니야? 아, 진짜? 신기하네. 넌 별걸 다 안다. 크크. 근데 요즘 유행하는 있잖아. 그게 뭔데? 헐러 몰라? 이거 요즘 겁나 유명한데? 야, 오늘 수업 이상하지 않았냐? 왜?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팩트인 것처럼 말하던데 예시도 이상하고. 아, 진짜? 확실해? 어, 확실함. 내가 예전에 찾아봤었음. 그럼 가서 얘기해보지? 그건 좀. 이 티제 씨는 보면 볼수록 성실하단 말이야. 허허. 아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뭐. 하긴 나 정도면 꽤 성실한 편이지. 흐흐. 그래서 네 의견은 어때? 응? 글쎄, 네 말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건 그렇고 저번에 말한 건 생각해봤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생각해본다며? 아, 싫어, 안 할래. 아, 지금 취미로 하는 일이 잘 돼서 본업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될 리가 없겠지? 크크. 지금 일이나 열심히 하자. 벌써 운동 갈 시간이네. 귀찮지만 늘 가던 거니까 그래도 가야지. 야, 너 내일부터 시험 기간 아니냐? 안 들어가 봐도 되냐? 야, 괜찮아, 괜찮아. 자신 없는 애들이나 벼락치기 하는 거지. 잘 나오겠지 뭐. 난 망했어. 학사 경고 받을 거야, 유유. 야, 진짜 미안하다. 바로 앞에서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었어. 조금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사과하냐? 크크.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진짜 미안. 야, 그냥 천천히 와. 크크크. 뭘 택시를 타고 그래. 나도 저번에 늦었는데 뭐. 아니야, 금방 갈게. 그리고 뭐 먹을지 생각해놔. 미안하니까 내가 쏠게. 아니, 네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내 생각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에티제 씨는 자료조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모일게요. 오, 이번엔 조장이 알아서 잘해주니까 편하네. 저번 조별과제 땐 결국 내가 다 했었는데, 어휴. 그랬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옳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함. 상황에 따라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 네가 빌려준 거 쓰다가 살짝 기스났는데 진짜 미안하다. 뭐 살짝 기스난 거면 괜찮아. 고장 안 났으면 됐지? 얘는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아, 짜증나. 뭐라도 먹어야지.
야, 냉장고에 있던 내 아이스크림 어디 있냐? 아, 미안. 어제 내가 먹었어. 지금 사다 놓을... 야, 뒤질래? 어? 물속에서도 폭죽이 터지네. 신기한데? 그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날짜로 여행 계획 짠다? 어, 좋아. 나머지도 웬만하면 네 말대로 따를게. 그럼 다음은 일정인데 첫날에는 갈 건데. 아, 나 거기 가는 거 조금 별론데.